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경자년에 말띠들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띠들 자체가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한자리에 앉아있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보러 다니신 분들 있잖아. 내 좀 점점 보러 다녀봤대 하시는 분들은 말띠 자체가 역마살이 있다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봐서 알거든. 이사를 좀 자주 다니신다든지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게 많아. 근데 올해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을. 경자년은 안전자리에서 이동을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이동수가 들어오면 주변이 좀 시끄럽고 소리가 나. 어디 옮기려 했을 적에 조용히 해지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조용히 해지고 모든 게 순리대로 풀리는데 좀 시끄럽고 막 어수선해, 뭔가 모르게. 조금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사람들하고 충돌과 마찰을 인해서 학김에 에이씨 나 모르겠다 사표 던져보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년에 말띠들이 감정 조절을 좀 잘하셔야 돼. 19살 이모생. 대학에 가려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자기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 단계를 낮은 곳에 원서를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유리해. 왜냐면 그냥 들어가갖고 편입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시험 운이 약해.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유연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 뭐 자기 실력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19살 이모생들이 내년에는 위장이나 소화기통이 좀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31 경호생. 작년에는 괜찮은 편이었어. 그래도 올해 이제 유난히 사람들하고 다툼이 많아지고, 이제 연인들이 있으면 있잖아. 연인들 이제 만나는 사람 연인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이별 수도 많아질 거야. 올해는 이별 수가 있을 건데, 올해는 금전운보다는 인간관계를 정말 좀 잘 다져야 되는 한 해. 자꾸 있잖아 충돌 마찰이 너무 많이 일어나. 이 경자년에는 사고 수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자 술 드시는 분 31살 경호생 잘 들으세요. 음주운전 금물입니다. 엄준이 했다가는 진짜 지구속 망합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이 말띠들이. 43살의 모호생들. 누구의 재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뭔가를 같이 하자는 동업 아니면은 뭐 직장을 옮겨볼까 생각이 없느냐 재해가 좀 많이 들을 거야. 그런데 이거 진짜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셔야 돼. 사람들의 재의가 돌았을 때 판단을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금전의 손실이 올 수도 있고 구설수, 망신수도 들 수가 있어. 어떤 재의가 돌았을 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에요. 어디 이제 가시든지 해서 아, 저 이동해도 되겠어요? 이동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꼭 물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3시라 그렇다면 이때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43세 계신 분들은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5세 병호생 말띠. 경자년에는 진짜 솔직한 말로 나일 아니고 남의 일 때문에 오히려 이제 참견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지는 잘한다고 남의 일에 참견을 했던 일들이 나한테 오히려 구슬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잃을 수도 있어. 사람을 올해는 이제 인재를 잃을 수도 있단 말이야. 경자년에는 유달리 입조심, 요 입조심 좀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병호생들이 좀 말을 있잖아 좀 별로 하는 게 좀 있어. 속은 나쁜 사람이 없는데 좀 말을 탁탁 부러지게 해. 타인으로 인해서 간제, 구슬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제 가까이로는 있잖아 부부의 이별, 연인들이 있으면 또 연인들의 이별이 들어올 수 있으니 올해는 좀 슬퍼요. 올해는 좀 그러고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에서도 있잖아 말을 아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벙어리 3년, 기벌이 3년 하라고. 그거 병호생들 올해는 하셔야 됩니다. 좀 자신을 낮추시고 그러면은 그래도 병호생들 좀 잘 넘어갈 수 있는 세운이 될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다 하지 마시고 조금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있으면은 그래도 밥은 안 굶으니까 그러면 괜찮으니까 그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7세 갑오생들. 성조는 들어와. 성조는 들어온다 좋아하지 마시고, 큰 문서나 부동산에 손을 대셨다면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경자년에는 생각 잘하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경자년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불길해요. 이분들은 하늘의 기운도 불길하고 땅의 기운도 불길해서 이제 우리가 먼 여행을 가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아. 안 갔으면 좋겠어. 왜 기운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안 움직이는 게 좋거든.
어르신들이니까.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말띠 분들이 보면은 좀 성격이 좀 화통한 분들도 많고 한 자리 앉아가지고 이제 진드가 일을 못한다. 이 분들이 희한하다. 좀 다니면서 하는 일에 프리로서 한다든지 그런 게 맞거든. 그래서 말띠 분들이 사주가 좀 쎄. 솔직히 닦여놓고 말이 가만히 있잖아. 막 달리잖아. 솔직한 말로 이제 곱불불는 망아지 있잖아. 조금씩 당겨주듯이 내년에는 이제 경자년에는 말띠 분들 전진을 하는 것도 좋지만도 그래도 약간은 좀 머무르면서 주변을 좀 살피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